90m. 자, 지금 여기 90m까지 와 있습니다. 90m에 당연히 목소리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밖에 나왔냐면 지금 방금 로데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고를 수령을 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밖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콜라보로 사무실에 갔다가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써보고 정말 너무 반해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이제 정발이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빨리 써보고 싶은 마음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얼마 전에 열린 P&I에서 직접 예약 구매를 하고 이렇게 오늘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데 와이어리스 고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되었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고향 이케아로 지금 놀러 가고 있습니다. 이케아에 놀러 갈 겸 좀 전에 보여드린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한번 실험도 해볼 겸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이크로서 얼마나 활용이 가능한지 실험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케아입니다. 얼마 전에 작업실을 준비하면서 이케아에 왔었는데 또 이케아에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1층에 롯데 아울렛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케아 쇼룸이 시작이 됩니다. 고양시 이케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포구에서 가깝다 보니까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멀리에서 소리가 들어가는지 이케아 쇼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m 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꽤 많이 물러났어요. 한 10m? 자, 저기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는 거의 30m 이상 멀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리가 들어오는지 한번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소리는 잘 들어가는 편이지만 주변의 소음까지 잘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케아에 올 때마다 하는 생각인데 이케아의 이런 여러 가구들을 볼 때마다 제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심플한 가구들로 채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케아에 오면 여러 가지 많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를 해보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케아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까지 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연인들끼리 함께 놀러 오기에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층과 층 사이를 두고 제가 한 층 위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소리가 끊기면서 수음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수많은 전자파 때문인지 아니면 가로막힌 유리 난간 때문인지 소리가 잘 수음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오늘은 수음 능력을 좀 자, 지금 로데 와이어리스 고가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가 수음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3m까지 뒤로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m까지 왔습니다. 10m. 자, 여기 15m까지 뒤에 왔습니다. 저 20m까지 뒤에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잘 들어올 것 같고요. 30m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0m 뒤에 왔는데 차가 지나가니까 지금 카메라와 40m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50m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아마 광각렌즈라 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 사거리에 제가 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50m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지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60m 지점에 있고요. 90m. 자, 지금 여기 90m까지 와 있습니다. 90m에 당연히 목소리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보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왔는데 여기는 당연히 목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체크해.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거리 체크를 지금 해봤는데 100m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로데 와이어리스 고 리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거리 체크 그 촬영을 했던 걸 도와준 친구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홍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네, 아주 능력이 많은 친구고요. 요 밑에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가지 체크해보시면 아주 능력있는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100m까지 이제 뒤에 물러나가지고 소리를 넣어봤는데 어땠나요? 이 친구가 허언증이 조금 있어요. 네, 100m 당연히 안 들린다고 하는데 아주 잘 들리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마이크는 아주 훌륭한 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가요? 사주세요. 뭐 이거 잘해가지고 협찬 들어오면 하나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 실험 결과 마이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40m에서 50m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50m가 넘어가면 끊김이 발생하지만 90m까지도 수음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주변의 잡음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음역대나 특정 주파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끊김이 많은 편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은 로데 와이어리스 고 마이크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마이크를 써볼 기회가 생겼었어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프로 플러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 그리고 소니의 TX650, 그리고 슈어 MV88 플러스 등 여러 가지 마이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마이크를 써보고 느낀 점은 마이크는 그 종류에 따라서 용도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샷건 마이크는 브이로그나 상업 촬영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인 것 같고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로 수음이 되긴 하지만 예민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나 방음이 잘 되는 공간이 아니면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TX650 같은 녹음기는 가벼운 무게 때문에 목소리를 수음하기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옷깃이나 손에 들고 가볍게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선 마이크인데요. 방송과 같은 데서 뭐 다이나믹한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람이 마이크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마이크인데요. 원래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이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브이로그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로데 와이어리스 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아주 가볍고 작은 크기 덕분에 카메라 위에 마운트 시켜도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휴대성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음질이나 휴대성 그리고 활용성에 대해서도 많이 실험들을 해보았는데요.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기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수음이 잘 되는 것에 만족스러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휴대성 같은 경우에도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기
하기 때문에 카메라 위에 마운트 시킨 상태로 백팩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데 와이어리스 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크기 때문에 카메라 하쉬에 마운트를 하고 팩에 넣어도 무리가 없이 휴대하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와 저의 거리가 1.5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두고도 목소리가 아주 잘 들어간다는 것은 활용도 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상을 찍어야 하고 자신도 찍고 뭐 풍경도 찍어야 되고 움직임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녹음을 하셔야 되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촬영이 많다 보니까 스튜디오 촬영에서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프로 플러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요즘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사고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 때문에 브이로그 촬영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녹화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노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감성 넘치고 뿜뿌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